e스포츠 FIFA Online 3 아이다 챔피언십 2016 시즌 2 이 조별 리그 네 번째 매치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선 A조와 B조의 경기 보셨는데요. A조에서 양진모대 김병호 선수 2-1로 경기를 마감했고요. 양진모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김병호 선수가 이번 시즌을 마감했는데요. 그의 세리머니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B조의 송세현 선수와 김강 선수의 경기가 있었는데 2-1로 송세현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제주도에서 경기를 치르러 온 보람이 있네요. 자, 이제 오늘 남은 두 경기 C조 4경기와 D조 4경기를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4명의 선수들 그 기량과 베스트 11까지 함께 살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메인 이벤트를 장식할 C조의 강성호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준우승과 상해 ESCC까지 우승까지 이 화려한 타이틀을 쌓으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첫 경기 팬들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았죠. 신보석 선수와의 경기 전반전 수아레스와 메시의 스루패스로 선제골을 넣었고 이후 단단한 수비와 집중력으로 추격을 막아냈습니다. 심리전에 능한 강성호 선수의 플레이 오늘도 기대해볼게요. 자, 이어서 베스트 11입니다. 1경기와 동일한 호르디 알바 미드필더의 라키티치 공격의 수아레스가 보이는데 히든 카드는 또 수아레스와 네이마르, 메시라고 하니까 경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이에 맞선 상대 딩차이롱을 벗고 다시 돌아온 정재영 선수입니다. 중국에서 에이스로 활약하던 정재영 선수의 복귀 무대 첫 경기 신예 김원 선수를 상대로 스코어 2-0을 만들었죠. 전반전 크로스에 이어서 마리오의 만주키치 헤딩골, 아사모와의 크로스로 두 번째 헤딩골을 성공시키면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강성호 선수의 단단한 수비를 어떻게 뚫어낼지 그 두 선수의 매치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어서 베스트 11입니다. 역시 1경기와 동일하네요. 근데 장신의 만주키츠 헤딩골, 오늘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경기 어떻게 이끌어나간지 끝까지 지켜보겠고요. 아사모아는 또 가와타이가 잘 들어간다고 하니까 기대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공수밸런스 멘탈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던 안천복 선수입니다. 오랜만에 본선 전경호 선수를 상대로 첫 경기를 가졌었는데 전경호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렸고 이어서 허를 찌르는 캉테의 중거리 슛으로 안천복 선수 다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1패를 기록했었는데요. 유연한 공격 전술과 역습으로 안천복 선수의 장점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 더 기대가 되고요. 이어서 베스트 11입니다. 수비에 코시엘리가 보이는데 빠르고 키가 크고 수비 진출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용을 했다고 하고 공격에 그리즈만이 보이는데요. 자리를 중앙 윙으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기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맞설 상대 역시 1승의 절실한 이상태 선수입니다. 첫 출전한 신예지만 전략가로 소문이 나 있고 임지성 선수와의 승부 예측에서도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첫 경기 득점 없이 팽팽하게 흘러갔지만 한 골을 내주면서 아직까지 승점이 없습니다. 이번 경기 안천복 선수를 상대로 반드시 승점을 얻어야 되는데요. 전략가 이상태 선수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죠. 자, 이어서 베스트 11입니다. 수비의 슈퍼스타이 보입니다. 유일하게 금칼을 단 선수라고 하거든요. 피지컬이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잘 이끌어나가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미드필더의 핸더슨, 공격의 피르미누가 보이네요. 히든카드는 오리기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끌어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C조 4경기와 D조 4경기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8강으로 갈 확률이 높아질지 그리고 어떤 반전 경기가 나오게 될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만나볼 경기는 오늘의 메인 이벤트의 C그룹 경기가 되겠습니다. 강성호 선수와 정재영 선수가 오늘 세 번째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각 1승을 기록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인데요. 먼저 강성호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신보석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스타트를 잘 끄는 강성호 선수. 역시 우승 후보입니다. 네. 예, 오늘 상대가 같은 우승 후보 정재영 선수와의 진검 대결인데 공수 밸런스가 매우 안정적인 강성호 선수. 오늘도 결국 안정적인 승점을 따낼 수 있을지요. 자, 실제적으로 승점 1이면 족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승부만 돼도 오늘 이 조별 상황에서 굉장히 괜찮은 장면을 그려낼 수 있다고 강성호 선수와 사실 정재영 선수도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양 선수 모두 가장 경계할 만한 경기 대상 1위로 서로를 꼽고 있을 거기 때문에 패배만 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성공적인 조별 예선에서의 결과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일단 강성호 선수는 전 시즌에 결승에서 패배했던 아쉬움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조별 예선부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승리를 바라는 쪽은 강성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해봅니다. 지난 시즌 강자 중에 그래도 자존심을 좀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 강성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 무대 복귀 전 기분 좋게
만들어냈었던 정재영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개인방송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고 있는 선수가 정재영 선수죠. 네. 그리고 이 맞은편에 있는 강성호 선수와도 뭐 경기 외적으로 많은 이슈를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선수 평가라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확고한 철학이 있다 보니까 네. 좀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선수이기도 한데 그만큼 어느 정도 스타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경기 내에서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정재영 선수라서 강성호 선수와 이 일전을 많이 준비했을 것 같거니와 경기 또한 굉장히 재밌게 한번 풀어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크로스 득점 만들어냈지만 만족하지 않는다. 나의 본연의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본연의 스타일 그 맞는 장면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정재영 선수의 플레이 속에서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강성호 선수가 만들어냈었던 여러 장면 중에 드래프트 장면이 되겠는데요. 내가 느낌 왔다. 그때 당시 이제 바르셀로나를 잡아내는 네.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네. 좋은 선택이 됐죠? 네. 네. 저는 무난한 선택이 된. 원래 독일을 되게 하고 싶어요. 독일이 물론 또 좋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제세 보인다 싶은 팀 무조건 픽했거든요. 네. 활용하는 면에서는 이제 뭐 충분히 어렵진 않아가지고 바르셀로나 같은 플레이를 한번 이렇게 진짜 보여드리도록 해야죠. EACC 멤버 중에 제일 약할 것 같다고. 네, 약할 것 같다고요? 거기서 연습하면 제가 제일 승률이 좋았는데 저번 시즌에도 조별에서 3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3승 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위 할 수 있는 거예요? 챔피언십? 이번에는 우승을 해야죠. 주변을 굉장히 좀 잘 챙기는 선수로 알려져 있는 강성호 선수인데 오늘은 그 본인도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네. 강성호 선수입니다. 자, 투란 선수는 컨디션이 지금 6시 방향 저하게 교체가 됐죠. 네, 메시와 네이마르를 지금 전방에 배출시켰고요. 이니에스타를 오른쪽 윙으로 돌렸습니다. 네, 역시 메시가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또 이니에스타까지 포함을 해서 털을 찌르는 수루 패스에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공 형태를 운영을 하다가도 공간만 나오면 네이마르의 움직임을 활용한 공격에 능합니다. 자, 강성호는 전반적인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메시도 라이브스 4를 받은 상황이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수치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MSN 때문에 사실 바르셀로나를 선택했다라는 말도 했었거든요. 네. 메시와 네이마르만 일단 선발 스쿼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선수들이 굉장히 민첩한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선수들을 활용한 창의적인 패스와 드리블을 통해 득점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이는 포메이션이네요. 자, 네이마르가 바로 저 위치에서도 슈팅이 충분히 꽂힐 수 있을 만한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강성호의 중장거리 공격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재영 선수입니다. 지난번에 크로스 유지했고 오늘은 뭔가 좀 뚫어내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만주키치에게 큰 땅덩어리를 먼저 선사했는데요. 자, 만주키치를 최전방에 놓고 윙어들을 수비적으로 조금 내리면서 이것은 결국은 이제 이 정재영 선수도 지공 형태에 만들어가는 공격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이 경기는 점유율을 완전히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점유율을 확보해서 지난 경기는 뭐 크로스 공격에서 헤딩골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중앙 쪽의 공격 루트도 같이 살려보겠다는 포석으로 이제 형성이 판단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한국 선수들이 선택하지 않는 그런 장면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상 저도 플레이를 많이 해봤는데 최근에 또 정재영 선수를 순위 경기에서 3번 연속 만나는 바람에 3연패 했거든요 제가. 네. 네, 이게 거의 사실상 템백입니다. 이게 미드필더 지역에서의 압박이 너무나 좋고 수비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많고 역습하는 상황에서도 이 측면 지역에 있는 콰드라도라든지 디발라 선수가 측면 라인을 타고 좀 플레이해줄 수 있는 공간 창출이 되기 때문에 정재영 선수의 스타일과도 좀 많이 맞다고 보여져요. 드리블을 하면서 지공 형태로 경기를 휘어잡은 다음에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하는 스타일의 정재영 선수라서 이 포메이션이 가장 최적의 포메이션이다라는 생각을 챔프십 내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슈타이어나 산드루가 위치 있는 저 지역에서 크게 안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수비적인 측면의 단단함을 기반으로 해서 중앙 지역에서 뭔가 잘 만들어냈었던 정재영 선수가 되겠는데 과도라도와 디발라의 좌우측 그 공격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성호와 정재영 선수입니다. 1승을 안고 있는 C그룹의 강자 이 두 명의 선수 먼저 누가 달려나갈지 아니면 무승부로 악수를 나누게 될지 강성호 선수와 정재영 선수의 오늘의 메인 이벤트 메시 4기의 C조 경기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리미티드의 극적인 역전 승리가 되겠고요. 만나봅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두 번의 역전 드라마를 본인이 다 만들어냅니다.
자,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중국 대표로 출전해서 아시안컵을 손에 넣은 바가 있었던 정재영 선수. 이제 한국 대표로서 EACC를 참배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밝혔는데 가능할지 오늘 경기를 통해 네. 좀 더 그 윤곽은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두 선수 지금 1승씩을 안고 있고요. 최고수 간의 대결 아닙니까? 그렇죠. 한 골 승부가 유력한데 결국은 점유율 싸움에서 누가 주도를 해서 한 골 승부를 가져가느냐의 싸움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점유율에 대해서는 워낙 정재영 선수도 자신감이 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을 좀 뚫겠다는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네. 하객진 형태로 퍼져 있다가 상대방의 공격이 중앙으로 파고들면은 그 선수들이 다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들어옵니다. 네. 이 정재영 선수의 포메이션 자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뚫어낼 수 있느냐가 강성호 선수의 최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강성호가 일단은 자신의 진영에서 조금씩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로베르토로 앞쪽으로 한번 찔러줍니다. 네이마르. 네, 네이마르가 그 사이 공간, 네,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로 지금처럼 얼마큼 잘 내려오느냐가 중요하겠죠. 아, 중앙 지역에 선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보누치를 쳐서냈으면 기회를 만들 뻔했었던 강성호. 네, 이 강성호 선수가 창의적인 스루패스 한 번으로 조별예선에서 승리를 따냈었던 지난 경기가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정재영 선수가 초반에 좋은 움직임을 한번 보여줬던 게 뭐냐면 수비수들 협력 수비하는가 동시에 그 뒷공간에 이어질 수 있는 차기적인 패스에 대비해서 부폰이 뛰쳐나왔던 장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방금. 그렇죠. 이런 것도 정말 준비 많이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선수들을 많이 쳐들게 네. 했습니다만 앞쪽으로 찔러주는 장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최전방의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된 것 같네요. 오프사이드인데요. 네. 열 번째 패스에서 오프사이드가 걸렸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강성호 선수도 9번의 패스에서 이제 커팅이 됐고요. 네. 네,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패스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오늘 경기는 사실은 공격 슈팅 횟수보다는 점유율에서 누가 결정적인 차스에서 골을 살리는가. 이 싸움이 될 것 같네요. 사실 그 패스적인 측면에 대해서 정확도가 많이 올라간 이번 배치인데 네. 선수들 기준으로 했을 때 90%보다 약간 모자라면 조금은 아쉬운 장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강성호는 패스 숫자는 많았는데 몇 번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경기 내에서 좀 고쳐나가야만 승리를 갈 수 있겠고요. 잘 찍었습니다. 뒷공간 넣어줬어요. 메시미라만. 네. 바포스트 슈팅을 한번 각도를 노려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코너킥까지 연결합니다. 뒤쪽 흘러나온 공은 하지만 부폰이 그대로 잡아냅니다. 네. 이거는 코너킥을 조금 집중했다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상대방의 수비수가 좀 최장신 장신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네. 네, 코너킥을 통해서 득점을 노리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코너킥 이후에 이어질 상대방의 역습에 대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포그바의 3강이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정재영. 두 선수가 역시 견제를 많이 하네요. 네. 그래서 지지 않는 경기만 해도 다음 상대를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C그룹에서 지금은 승부를 보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찔러주는 패스에서는 약간의 날카로움이 지금은 없었습니다. 네, 리오넬 메시의 배치 자체가 굉장히 프리롤을 부여받은 움직임이 나와서 네. 이것에 대항해서 정재영 선수가 수비 집중력이 계속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볼의 소유권을 늘릴수록 정재영 선수의 스타일은 살아나는데 강성호가 수비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 보이네요. 정재영 선수는 수비 숫자를 지금 상당히 많이 배치를 시켰고 강성호 선수는 워낙 수비력이 좋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좀처럼 빈틈이 안 보여요. V자형 대형을 파괴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쪽으로 줬는데 뒤쪽에 포그바! 끝납니다. 네. 만주키치의 활용은 역시 저렇게 한 방에 필살의 에이패스. 네, 세컨볼입니다. 그렇습니다. 왼발로 한번 때려봤던 포그바. 다시 한번 만주키치와 포그바도 있고요. 네. 키엘리니도 있기 때문에 이 코너킥 무섭습니다. 올립니다. 키엘리니죠? 자, 너무 낮게 뛰면서 수비 머리에 막혔고요. 네이마르. 자, 이번엔 강성호 선수가 오른쪽 측면부터 공격. 네. 지금도 티아고 알칸타라의 첫 패스가 매우 좋았죠? 네. 네. 네이마르가 뛰어가는 앞쪽 방향으로 넣어준 패스인데요. 좀처럼 상대편의 수비들을 서로 간에 못 뚫어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강성호 선수도 정재영 선수의 공격 패턴을 많이 연구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적절한 거리만 유지하고 커서 수비를 잡았던 선수를 자신의 위치까지 이동시킨 다음에 커서를 풀어버리고 있습니다. 네. 진영 붕괴가 이루어지지 네.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철저한 두 선수가 다 지역 방어, 존 마킹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자, 밀어줬는데 디발라가 들어갈 네. 때 공이 움직이는 위치에 최소한 2배에서 3배의 숫자 수비 숫자를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은 0-0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지난 시즌에 상위권을 올라갔었을 때도 이 강성호의 방패를
대부분 뚫어내지 못했는데 정재우도 웃습니다. 네. 자신의 방패만큼 단단한 방패 정말 오랜만에 만나봤거든요. 맞습니다. 큐브스터 몇 번 섞어주면서 짧은 패스 이후에 원투 패스로 공간 열고 이러다 보면 상대방의 수비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달려들기 마련인데 네. 야, 이 달려들지 않고 계속 침착성을 유지하는 강성호의 수비력에 정재우도 약간 감탄을 한 듯한 모습이 있었네요. 약간의 그 좌선 축구 뭔가 명상에 가까운 그런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양 선수인데요. 이번엔 디발라가 우측 짧게 줍니다. 캐디라 네. 안 달려들죠. 붙지 않습니다. 자, 정재영 선수가 측면 공격을 그렇게 많이 시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네. 오늘 경기만큼은 측면을 좀 많이 활용해야겠어요. 자, 중앙이 있습니다만 자, 마르케시오 들어갑니다. 정재영의 마르케시오 결국 실책 싸움에서 강성호 선수가 이기치 않은 실책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상대편에 공간을 많이 주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강성호. 하지만 중요할 때는 확실히 커트할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 기회 한 번 온 것을 정재영이 그대로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는 저 여기서 드래그백을 상대 수비 쪽으로 한번 끌었다가 앞으로 친 게 주요했네요. 네. 예, 볼을 자신의 쪽으로 튀게끔 만들었었던 약간 유도할 수 있었던 플레이를 정재영 선수가 잘 노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한 골이 터지면 경기 양상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네. 강성호 선수 공격 횟수가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밀어줬습니다. 하지만 혼전 양상을 만들어내지 않고 깔끔하게 끊어내고 있습니다. 정재영. 네, 철저하게 볼 소유를 들어가고 있어요. 정재영 선수는. 각각의 그 영역을 담당하는 선수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워낙 그 영역들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촘촘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에서 공을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과드라도 멋진 드리블. 네. 절대 무리하지 않죠, 정재영 선수. 네. 지금도 패스 지금 10번째 성공해서 11번째 들어갔습니다. 만주키치는 거의 등지고 나서 대본의 패스를 만들어냅니다. 네, 완벽한 포스트 플레이만 해주고 있죠. 네. 네, 볼을 최대한 적게 만지면서 리턴 패스만 내준 뒤에 공간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주키치 움직임입니다. 자, 여기 상황에서는 이제 강성호도 다른 각도의 공격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풀백들의 공격 오버래핑 이런 지원이 좀 나와야만 루트가 좀 생겨날 것 같은데요. 네. 강성호 선수도 역시 심리적으로 지금 쫓기는 상황 같습니다. 네. 네 패스 미스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공을 다시 한번 얻어낸 것은 정재영. 과드라 쪽으로 공이 다시 넘어갔습니다. 포그바. 네, 상대방의 수비가 언젠가는 달려들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횡패스 위주의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정재영인데 네. 공간 났죠. 찍었습니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네, 강성호 선수도 참 침착하네요. 네, 네 달라붙지 않아요. 자, 혼란스러울 수 있는 장면에서 그것들을 한번 견뎌냈고요. 하지만 여기서 파울. 네, 네이마르의 푸싱 파울이 좀 선언이 된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시도는 좋아 보입니다. 상대방의 키가 크다고 해서 QW 로빈스루 패스를 좀 자제하게 되면은 공격의 패턴이 굉장히 단조로워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여전히 정재영입니다. 정재영 공을 소유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쌍그리고 좌측. 네, 공격 기회 자체를 주지 않고 있어요. 네, 보그바. 아, 이런 잠시 스탑 이후에 치고 나가는 장면을 잘 만들어냈거든요. 쌍그루 네. 좋습니다. 쌍그루. 이에네스가 뒤쪽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다시 한번 쿼드라도. 자, 심리전 걸 수 있죠, 여기서. 만족했어요. 포스 플레이. 마르키시오. 삼각수를 붙는 것을 보면서 큐브스터 쳐주고 있고요. 네. 드리블이 좋았습니다만 수비 역시 상당히 촘촘했습니다. 네, 일단 상대방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볼이 끊겼기 때문에 상대방의 역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네. 정재영의 영리한 경기 운영이 보이고 있네요. 네. 아, 막히죠. 자, 반칙으로 또 끊어내는데요. 네. 강성호 선수가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모험적인 승부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성호 선수가 이제 수비적으로 풀어내다가 마지막 이런 식으로 카드를 꺼내드렸을 때는 대부분 성공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또 강성호 선수의 장점인데요. 네. 막판에도 짧은 시간 동안 전략 변화를 통해서 승부를 두고 냈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수 교체도 준비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강성호. 네, 일단 세리 로베르토를 빼고요. 네, 수아레스를 투입시키면서 공격수사를 지금 한 명 더 늘렸습니다. 자, MSN을 제대로 가동할 준비를 합니다. 강성호입니다. 살짝 밀어준 것 추가 시간이 얼마 정도 있을지 다시 네. 한번 2분의 추가 시간. 그렇습니다. 2세컨 볼이 제일 중요했는데 자, 이제 마지막 공격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수아레스입니다. 일단 사이드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사이드 좋습니다. 알칸타라, 알칸타라. 원투. 알칸타라. 들어오질 않네요, 수아레스. 아, 수아레스가 아직 몸이 덜 풀렸는지 안쪽 바라보지 네. 않으면서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대0으로 정재영이 시즌 2승을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양 팀이 부딪히는 난타전 경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이 네. 고수들 간의 한 골 싸움의 재미를 또 보는
그러한 묘미가 있었어요. 굉장히 다른 느낌의 방패를 바라봤을 볼 수 있었던 네. 오늘의 C그룹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강성호 선수도 정재영과는 첫 번째 경기다. 그러다 보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라는 경기 사전에 인터뷰가 있었었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공격 진영에서의 패턴이 조금 위축돼 있었어요. 정재영 선수의 압박 수비를 효율적으로 뚫어내지 못했던 것이 강성호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으로 남고요. 그만큼 정재영 선수가 판을 잘 짜왔죠. 전체적인 포메이션 자체에서도 강성웅의 이 QW 로빈스루 패스라든지 상대적인 패스를 차단할 수 있는 형태의 압박 포메이션을 짜왔다는 게 성공적으로 맞아떨어지면서 1대0의 신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슈팅 자체도 보시는 것처럼 들어갔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모두 굉장히 정재영 선수의 감각이 돋보이는 그런 뒤에 포착 장면들이 있었고 반면 언급하신 강성호는 수비적인 측면은 충분히 증명이 됐는데 공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보여주면서 1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재영 선수의 2승 이 다음은 어디로 갈지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인터뷰와 함께 네. 정재영 선수를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매치대인 이 메인 이벤트 중에 그 승자는 바로 정재영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요. 우리 예전에 한번 인터뷰한 적 있죠? 2년 좀 넘었죠. 너무 네.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제 딩차이룽에서 국내 복귀가 굉장히 성공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사실 뭐 좀 두 경기 다 조금 운이 좋아가지고 올라간 거라서 네, 네. 아직 막 성공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요. 네. 네, 굉장히 모든 선수들이 이제 잘해가고 있다, 이제 복귀가 성공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아 운이 좋아요 대부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드리블을 하면서 지공 형태로 이제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게임 내외적으로 굉장히 좀 유명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일단은 미드필더 많은 거를 조금 선호하기 때문에 네. 그 공격진의 빈 공간을 좀 채우려면 드리블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타일을 조금 많이 바꿨어요 이번에. 네. 사실상 이제 이번 패치가 되면서 중앙을 뚫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정재영 선수는 중앙을 뚫는데 또 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게임이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서 사이드 네. 플레이만 하면 너무 없다고 생각해서 중앙을 조금 많이 네, 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재영 선수의 팬들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성호 선수도 굉장히 수비가 좀 능한 선수입니다. 네, 준비한 만큼 어떻게 이제 강성호 선수와 함께 한 경기 좀 만족하세요? 어떠세요? 아, 사실 뭐 운 한 골로 이겼잖아요. 네. 이거 뭐 성호 형이 워낙 또 수비도 잘하고 저 그래서 한 골도 못 넣을 줄 알았어요. 그냥 서로 0대0 나올 것 같은 생각 들어가지고 아 그냥 수비나 열심히 해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또 한 골 들어가가지고 네. 아니 이렇게 끝까지 겸손하실 건가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실책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가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싸움을 우리 정재영 선수가 승리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 승리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한 경기가 남았어요. 이제 신보석 선수와 함께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이세요? 신보석 선수랑은 일단 저번에 타 대회에서 한번 결승전에서 네. 제가 졌었어요. 이번에 좀 좋은 형 동생이니까 네 저희는 또 재밌는 게임 준비해서 네, 시청자분들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화려한 우리 지공 스타일의 정재영 선수의 경기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승리자 정재영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정재영 선수의 그 여유는 뭐 중국 무대를 거치고 난 다음에도 더 크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모습들 인터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두 선수는 조별리그보다는 우승이 목표인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이 남목에서 전략적인 승부를 조별리그에서 가져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두 선수가 모두 수비 위주에 사실 승점 1점만 가져가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임한 것 같아요, 두 선수가요. 거기서 결국 실책이 나와서 지고 말았습니다. 다전제에서의 양 선수의 모습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T그룹 오늘의 마지막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안천복 선수입니다. 네.